쌀그 이번에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. 환영해줄까? 와! 환영TV! 안녕, 나부자라고 해. 반가워. 부자야, 너 어디서 일단 왔어? 나 썰그시. 야, 김재민. 부자도 썰그시 살았었대. 쟤도 작년에 전화 갔었는데 썰그시 쪽 살았더네. 헐, 진짜? 같은 지역이었네. 뭐야, 전학생 썰그시 살다였대? 니 썰그초 알지? 나 거기 출신인데. 거기 완전 센 곳인 거 아니야? 썰그초 허니펀치 들어봤냐? 그게 나다! 난 사립 다녔어서 잘 모르겠다. 근데 부자야, 그럼 지금은 어디 살아? 아, 나 학교 바로 근처 걸어서 3분 거리 살아. 학교 근처 걸어서 3분 거리면 설마 썰그니엘 아니야?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잖아. 아니 말이 되냐 그게. 얘 딱 봐도 니깟 못하게 부자처럼 안 생겼구만. 나 거기 사는 거 맞아. 아우, 거짓말 치지 마. 너 왜 허세 부리냐? 왜 안 믿는 거지?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 물어보길래 그냥 알려준 것 뿐인데.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부자 컨셉 잡고 온 건 너무 싫고. 야, 진짜면 어떡하려고. 그럼 오늘 우리 집 놀러 올래? 진짜? 나도! 나도!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보고 싶어. 응? 이러고 학교 끝날 때쯤 엄마가 안 된다 하고 취소할 거 다름. 너무 꺼라 너!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. 뭐래? 저녁은 첫날부터 까치지 좀 마. 부자 컨셉 내일 극혐이야. 너네 어머니가 집 놀러오는 거 허락해 주셔서 다행이다. 그러게. 너네 혹시 차 좋아해? 응, 나 완전 좋아해. 왜?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자. 외제차들 구경시켜줄게. 저게 그냥 차지 무슨 구경이야. 이동수단 개꿀. 완전 좋아. 우와, 뭐야 이게?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가장 비싼 아파트 지하주차장 클라라라스인 거. 다 명품 외제차잖아. 아, 뚱보야. 차들 그냥 차지. 아주 그냥 꿀값을 떨어라. 너 이 차들이 지금 얼만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? 네가 평생 돈 벌어도 못 살 수도 있거든. 에이, 그래봤자 차가 차라니까. 비싸봤자 뭐 얼마나 비싸다고. 지금 네 앞에 보이는 차 세대. 벤틀리 물산 5억. 페라리 F12 6억. 롤스로이스 팬텀 9억. 이 차들 가격 합하면 20억이야, 재민아. 아니, 무슨 차가 몇 억씩이나 하냐? 단순 이동수단일 뿐인데 이런 걸 레알 허세야. 진짜 부자는 이땐 9억짜리 안 타고 다녀. 티내고 싶어서 안 달란 한심한 인간들이나 사겠다. 저거 우리 아빠 차인데. 야, 빨리 사과해. 부자 아빠 차례잖아. 아니, 솔직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? 얘네 엄마 아빠가 사치 부리는 건 솔직히 아님 뭔 자동차를 세 대씩이나 사냐? 야, 부자 부모님이 자기가 모신 돈으로 자기가 사신 건데 뭐가 문제냐? 뭐가 문제냐고? 네가 뚱뚱한 게 문제다! 야,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? 저기 얘들아 싸우지 마. 재민아, 우리 부모님은 차 모으는 게 취미셔서 그런 거야. 너는 이 차 사는 게 사치일 정도로 큰 돈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한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야. 그니까 존중 좀 해줘. 왜? 나한테 크게 느껴져? 예, 너 아까부터 은근 매긴다. 가뜩이나 오늘 기분 짜증나 죽겠는데. 그렇게 느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. 에이, 아까부터 실실 쪼개는 거 짜증나 죽겠네. 야, 닌 사과할 때도 실실 웃냐? 야, 니 왜 이렇게 화났어? 말 실수는 오히려 니가 한 거잖아. 니 왜 얘 편 드냐? 얘네 집 부자라고 그러냐? 야, 김재민! 니가 잘못해놓고 왜 자꾸 니가 화내? 너 계속 화낼 거면 그냥 빠져! 네? 빠지라고? 이 사람한테나 빠지라 그러시지? 니가 뭔데 빠지란 말이야! 저기, 재민아, 내가 오늘 너한테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니? 나한테 유독 화내는 거 같아서. 너 그냥 잘난 척하는 거 같아서 재수없어! 돈이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다고 짜증나게! 나 간다! 그냥 니들끼리 가라! 빡! 얘네 갔네? 진짜 재수없어. 누군 흙수저를 급식하듯 들고 다니는데 금수저 분심이야. 짜증나게 오늘 가뜩이나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한번 당해봐라. 자동차 블랙박스에 걸릴 순 없지. 그 잘난 25 자동차 딱 내. 기어와서 블랙박스로도 안 찍혔어. 이제 다시 뒤쪽으로 기어서 도망가야지. 에? 저기 잼민아, 간다더니 엎드려서 뭐해? 요가. 근데 우리 부모님 자동차들은 왜 저래?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? 왜 저러냐? 야, 찾는데 한계가 있다.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니? 솔직하게 말해. 그래, 네 돈 많은 척하는 건 재수없어서 그랬다. 왜? 뭐? 어쩔 건데? 근데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얘네 집 거짓말이었지? 그치? 아닌데? 부자네 집 맞았어. 근데 얘네 아버지가 오늘 일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
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건데. 부자야. 어? 오셨나 보다. 아이고 너희들이 우리 부자 친구구나. 어? 이거 너희들 누구한지 아니? 넌 누구니? 우리 부자 친구니? 아닌데? 내가 왜 저는 돈 많다고 허세 부린 애랑 왜 친하게 지냅니까? 야! 그만해라 좀! 부자가 언제 허세를 부렸냐? 왜 계속 집이야? 너 자격지심 있냐? 그래! 나 흙수저인데! 쟨 금수저라 짜증나 죽겠다! 쟤네 집은 몇 억짜리 자동차 있는데 난 흙수저라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! 아! 돈 없어서 나오는 금식카드 하나 있다! 금식카드 이거 있으면 뭐해! 쪽팔려서 쓰지도 못하겠는데! 뭘 그렇게 뭐하시는 거예요? 왜 화났네요? 많이 화나겠구나. 이 아저씨도 어릴 때 정말 가난해서 누구보다 그 심정 잘 안단다. 아, 왜 갑자기 위로를 내야? 사실 오늘 엄마 생신인데 가난해서 용돈을 안 받아가지고 엄마 선물 살 돈이 없어서 뿌려 죽겠는데 진짜 꼭 사주고 싶었는데 제가 돈 걸어서 못되게 끈 거였어요. 죄송해요. 그랬구나. 그럴 수 있지. 근데 우리 부자 너무 미워하지 마. 자, 봐봐. 아빠, 친구가 왜인진 모르겠는데 홧김에 아빠 차에 낙서해놨어. 와서 너무 화내지 말고 얘기 한번 들어보자. 어? 야, 김부자. 난 이런 것도 모르고. 예, 미안해. 오해 풀렸으면 됐어. 챔미라, 너도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빠가 다 사준대. 어, 나 이렇게 했는데도 껴주는 거야? 그럼 나 떡볶이 완전 맛있는 거 아는데 거기 가면 안 될까? 잼민이 왔니? 뭐야? 웬 꽃?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. 아빠가 꽃배달 보내줬지 뭐야? 에? 엄마 생일이었구나? 몰랐네. 근데 그건 뭐야? 에? 이거? 나 뭐 음식 받았는데 배가 불러서 이거 못 먹겠어. 엄마 먹어라. 새 거야. 어 그래? 어머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 거잖아.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데. 잘됐다. 부자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여기 떡볶이랑 순대 1인분씩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? 사실 여기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거든요.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. 엄마가 외식하기는 좀 힘드신 생각이라 제가 나중에 꼭